진짜 머리 아프죠. 앞에서는 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업무에 진척이 없고요. 마감 기한을 맞추지 않고요. 업무를 탁월하게 해내지도 않고요. 심지어 일은 해냈어도 뒤에 가서 리더의 뒷담화나 험담을 하는 팀원이 있다면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리더라도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일명 수동 공격형 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 공격형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 리더나 리더의 지시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반감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요.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을 수동 공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의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업무를 재분배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동 공격형으로 대하는 팀원은요. 사실 해결하기가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동 공격형의 팀원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업무 기한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는데도 메신저나 문자 같은 걸 답변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계속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요. 왜 처리하지 않냐, 제대로 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자꾸 변명을 길게 늘어놓고요. 이런 것들이 수동 공격형 팀원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팀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 조금 오해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팀장님 왜 저러시지? 팀장님 진짜 이상하네 라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형의 팀원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업무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업무를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 이유와 행동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는데요. 대화를 할 때 그 팀장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는 모습, 자세와 태도가 내가 리더로서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차상위 상사인 본부장도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게 주관적인 이야기도요. 멀티뷰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조금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리더로 부임했는데 나의 말에 사사건건 노를 한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리더들도요. 아무리 팀원의 의견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리더인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 다른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리더의 의견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팀원을 조금 곱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래, 틀린 것이 아니고 나랑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특별한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마저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특별한 리더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노를 한다면 우선은 왜 노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를 들어보니 조금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 팀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를 할 때 노를 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꼭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없이 어떤 의견을 예시하는 거, 잘못됐다 틀렸다 노를 하는 거 진짜 실속 없는 행동이고요. 책임감 없는 행동일 수 있으니 노를 할 수는 있으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대안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했을 때 팀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까지 같이 고민하고 말을 해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그 팀원과도 관계가 조금 더 단절보다는 연결되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부여. 영어로는 motivation이라는 단어가 동기부여죠. 그런데 영어로는 motivation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기부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리더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motivation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사람을 움직이는 외 내부의 자극을 뜻하거든요. 이 말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자극이 이루어져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영어 모티베이션을 한국말로 부여라는 말로 딱 번역을 해버리니까 마치 동기부여는 외부에서만 줘야지 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말은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의 자극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라는 말을 동기유발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어도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어때요? 펜 딱 놓게 되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어야지 어떤 목표의식이 생겼든 위기의식이 생겨야 열심히 이렇게 날을 세고 공부하듯이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마음 안에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그 동기의 불꽃에 불을 확 붙여줄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유입니다. 만약에 내가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것도 내가 하려던 공부도 누가 하라고 시키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거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요.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때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동기 유발을 조직 내에서 잘 하려면 수평적인 문화가 조금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을 때 진짜로 내일처럼 가져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수평 조직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두 번째가요. 공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둘 때 언제 목소리가 제일 커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제로 둘 때보다요. 옆에서 훈수 둘 때 목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얘기해 줄 때요. 학습 동기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학습 동기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공헌하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동기가 확 유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점에 착안해서 리더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헌할 수 있게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이 주니어라면요.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잘 성공할 수 있게요. 밀착해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팀원이 시니어 그룹에 좀 속한다면 주니어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좀 주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 노하우를요. 좀 이렇게 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리더한테 꼭 필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그 팔불출 같은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를 유발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장입니다. 내가 조직에서 소모된다, 써먹힌다라는 거 진짜 내가 여기서 성장하는지 못하는지 나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주는 리더, 고민해주는 리더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팀원이 어떠한 역량을 좀 갖추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시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뷰까지 해주면 더 금상첨화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커리어 디벨롭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가끔 이렇게 원온원을 할 때도 성과 목표뿐만 아니라 이 팀원의 성장의 목표까지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